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페이지 189페이지 건축 적산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 적산은 두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한 문제는 이론 베이스 문제가 될 것이고 한 문제는 올해도 계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계산 문제는 벽돌 양이 확률이 높습니다. 벽돌이 출제될 확률이 뭐 80%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벽돌을 하고 그 다음에 혹시나 타일 정도 뭐 여분을 두고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론 파트에서는 올해는 뭐 종합으로 나오든 개별로 나오든 간에 올해는 할증률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할증률을 집중적으로 공부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1번에 공사비 및 물량 산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1번 지문과 2번 지문은 적산하고 견적을 정확히 아는가 하는 것의 테스트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적산이란 것은 도면이나 시방서에 의거해서 정확한 수량, 물량을 산출하는 기준행위가 적산이죠. 그리고 그 반면에 견적은 그럼 적산에서 수량을 구했을 거 아닙니까? 그 수량에다가 단가를 곱해서 공사비를 산출하는 기술행위가 견적입니다. 그래서 견적과 적산을 혹시 바꾸는 경향이 있으니까 적산하고 견적을 정확히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에서는 양이죠. 뭐 정밀량하고 소요량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정밀량은 정확한 물량을 뽑은 것이죠. 그래서 할증률을 적용하지 않는 수량이 바로 정밀량입니다. 그러면 정밀량에다 할증을 가산한다 우리가 해준 것이 소요량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계산 견적하고 이제 명세 견적을 아는가 모른가에 대한 질문이죠. 그래서 이제 계산 견적은 계략적으로 산출하는 것이죠. 그 반면에 명세 견적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밀하게 산정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명세 견적을 뭐 정밀 견적 또는 상세 견적 또는 뭐 입찰 견적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4번에서 정확도가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이 계산 견적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정확도를 높이는 것은 정밀 견적들이 바로 명세 견적들이 정확도를 높이는 견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에서는 4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문제 보시면 임직원의 급료 등 기업의 유지를 위해서 발생하는 재비용으로서 공사 원가의 일정 비율을 곱해서 구하는 항목은 바로 일반 관리비죠. 그래서 이제 일반 관리비는 공사 원가 순공사 원가에다가 일정 비율을 곱해서 구하는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본사 직원이나 임원의 급료들이 바로 일반 관리비에 해당됐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 문제 보시면 190페이지. 자, 원가 계산은 예정 가격 작성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예정 가격 작성 기준이 나왔을 때 예정 가격이 작성 기준, 작성 기준이란 단어가 나왔을 때는, 자, 우리가 주의할 점이 이때는, 순공사 원가가 이때는 세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작성 기준에서 순공사 원가가 나오게 되면 이때는 세 가지 개념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재료비에 관련된 것, 그리고 노무비 그리고 경비 관련된 것, 이 세 파트만 우리가 순공사 원가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비나 노무비, 재료비는 직접 재료비는 간접재료이죠. 그래서 3번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4번은 다음은 공사비의 구성 분류표이죠. 자, 분류표에서 이제 이 직접 공사비 분류표에서 이제 직접 공사비는 네 가지 해당이 되죠. 직접 공사비가 노무비, 자, 이제 재료비 있고 그다음에 노무비가 있고 그다음에
외주비 경비가 있습니다. 뭐 외주비라는 것은 외부 업체에다가 우리가 완성 주문 제작을 위탁 주문 제작해서 완성품으로 납품받아서 저는 게 외주비죠.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직접 공사비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5번 문제. 5번 문제에서 자 면적과 체적은 구조물 수량에서 이제 면적과 체적을 계산할 때 구조물 수량이 공제하는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1번의 콘크리트 구조물의 말뚝머리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에 보면 콘크리트 물량 산출 철근 콘크리트의 철근 있죠? 이 배근은 공제하지 않고 뽑습니다. 그리고 자 3번에 벽돌 수량 산출 시 벽면적 산출 시 개구 면적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벽돌 수량 산출할 때 벽돌 이제 수량 산정할 때이 벽면적을 산출해야 되겠죠. 벽면적 우리가 산출 시 벽면적 산출할 때 이것은 공제를 해야 된다겠죠. 이 개구부 면적. 개구부에다 벽돌 쌀거 아니죠. 그래서 이제 개구부 면적 개념하고 인방보 면적. 이뭐 방수턱도 있긴 있는데 뭐이두 가지만 잘 기억하면 돼. 이것은 공제를 해야 됩니다. 공제하는 요소입니다. 자, 그런데 흔치보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흔치보 면적은 이것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빼주지 않습니다.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공제하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6번 문제 보시면 원가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나오죠? 그래서 이제 1번에 계산 견적은 입찰 가격을 결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정밀 견적으로서 입찰 견적으로 한다. 그것은 틀렸죠? 계산 견적은 건축주가 공사를 기획할 때 계략적으로 대충 뽑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입찰 가격을 결정하는 정밀 견적은 바로 명세 견적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명세 견적 그래서 이제 명세 견적을 우리가 정밀 견적 또는 상세 견적이라고 하죠. 상세 견적 또는 입찰 견적 이렇게도 칭합니다. 입찰 견적. 그래서 이제 명세 견적이란 것은 설계 도서가 완비된 상태에서 현장 설명도 다 듣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산출하는 것이 명세 견적입니다.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죠. 그리고 2번 예정 가격 작성기 직접 공사비는 재료비하고 노후비, 경비 쪽만 들어가면 돼. 예정 가격 작성 기준이란 단어가 나왔을 때는 이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해당이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 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경비에 포함이 되죠. 자,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자, 해놨습니다. 수작용 합판의 할증률은 5%죠. 자, 합판이 두 가지가 있죠. 일반용 합판은 3%입니다. 수작용이 5%가 됩니다. 그리고 5번에 지상 30층에 자, 층수에 대한 품의 할증률은 10층 이하를 우리가 3%를 보고 5층 증가마다 1%씩 증가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15층은 4, 20층은 5%, 25층은 6%, 30층은 7% 되죠. 그래서 5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에 건설공사 표준 품샘의 적용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럼 1번, 시멘트 벽돌 또는 콘크리트 벽돌이라고도 칭하죠. 그래서 할증률은 5%였죠. 자, 붉은 벽돌이나 내하 벽돌이 3%였습니다. 그리고 2번에 철근 콘크리트 단위 중량은 2,400kg죠. 2,400톤. 그럼 2,300kg가 되는 것은 묵은 콘크리트죠. 철근을 배근하지 않은 묵은 콘크리트가 2,400개, 2,300이죠. 철근 콘크리트 2,400대입니다. 그리고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2500kg가 되겠죠. 그리고 3번에 수량 계산 시 지정 소수의 1일 가지고 끝수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 반올림 하면 되죠. 끝수는 반올림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반올림을 뭐 다르게 하면 4452이라고 돼요. 반올림. 반올림은 4452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 이하는 버리고 5 이상은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4452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4번. 자, 콘크리트 최적 계산 시 콘크리트에 배근된 철근은 있죠. 이 철근은 제외한다 해서 되죠. 제외 시 공제 요소가 아닙니다. 포함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4번도 더 있고, 그래서 5번. 재료 및 자재 단가가 운반비가 포함되지 있지 않는 경우는 구입 장소로부터 현장까지 운반비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5번 지문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번 표준 품샘 5% 할증률에 해당하는 재료죠. 자, 1번에 붉은 벽돌 3%였죠. 3%. 그리고 2번에 시멘트 벽돌 5%였습니다. 그리고 내하 벽돌 3%였죠. 그리고 4번 모자이크 타일이나 이런 거 있죠. 클링크 타일. 그리고 뭐 저런 게 있죠. 뭐 자기질 타일이나 이런 거 독이 타일 이런 것은 3%였습니다. 그리고 5번의 자기 타일도 3%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5%짜리 타일이죠. 그치? 아스팔트 타일하고 니노림 타일 그리고 비닐 타일이 5%였습니다. 그래서 8번은 2번이 옳은지 옳죠. 자, 그리고 그 측면 받으면서 밑에 할증률 관련된 거 해놨죠. 할증률은 다 공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밑에 보면 저거에 대해서 했죠. 뭐 청수에 대한 할증률도 다뤘고, 그리고 50% 증가할 때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도서지구라든지 뭐 공항은 소음이 이렇게 했죠. 그리고 도로개설을 위한 상간지역이라든지 또는 10제곱미터의 소규모 소규모 단위 건축 이런 것은 50% 가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간 작업은 25%였죠. 그리고 뭐 군 작전 지구에서 작업을 떨 때 그때는 20% 증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9번에 표준 품샘에서 재료 할증률로 오른 것 해가 나왔습니다. 자, 이영철근 자 우리가 이응철근이 3%고 그 다음에 원형철근 5%였죠. 그리고 시멘트 벽돌은 5%였죠. 자, 시멘트 블록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블록은 4%였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목재, 각재는 5%였죠. 목재, 판재는 우리가 10%였죠. 그리고 쫄대가 20%였죠. 목재는 각재, 판재, 쫄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장력 볼트가 있고 고장력 볼트는 3%였죠. 일반 볼트가 우리가 5%였습니다. 그리고 유리는 1%였죠. 그래서 옳은 것은 9번은 1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번에 건축 표준 품샘의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게 되죠. 이응철근의 할증률은 3%였습니다. 그리고 비닐 타일 할증률은 자 5%였죠. 5%. 아스팔트 타일, 리노님 타일, 비닐 타일. 자, 그리고 3번에 상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일반 공구 및 협용 개척 기구리 공구 손녀는 인력품의 3%까지 계산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20층 이하의 건물의 품의 할증률은 자, 20층이니까 10층 이하가 3%였죠. 그러면 5층 장가마다 1%씩 증가해주면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4%, 자, 이거죠. 15층은 4%, 20층은 5%가 되어있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소음 관련된 작업 능력이 떨어질 때 이럴 때는 품의 할증이 50%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뭐 대표 공항도 소음입니다. 이럴 경우는 품의 할증률을 50%까지 증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시면 자, 벽돌 공사 적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게 낫죠. 먼저 1번에 벽돌의 정밀 수량은 벽 두께, 벽체 두께별 벽돌 쌓기 면적에다가 단위 면적당 우리가 벽돌 기준량을 곱해서 산출하면 돼요. 그러면 표준형 벽돌일 때 0.5B 두께로 쌓을 때는 우리가
75메라겠죠? 이 표준형. 이 표준형 벽돌을 쌓게 되면 이 표준형 벽돌은 우리가 이제 0.5B 두께 쌓게 되면 우리가 75메였죠? 75장 기준다. 그러면 1B 두께로 쌓았을 때는 바로 149메, 149장 이라겠죠? 요 두 개를 암기하시고 1.5B는 두 개 플러스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번에 벽돌의 소유수량은, 자, 정, 할정률은 시멘트 벽돌이 붉은 벽돌 경우보다 크죠? 시멘트 벽돌은 5%였고, 붉은 벽돌은 3%였죠? 그리고, 3번에 벽돌 쌓기 면적상, 개구 면적, 인방부 면적 포함한다 했었죠? 그래서 개구부나 인방부 면적 둘 다 공제 요소에 속합니다. 근데 흔치부 면적은 공제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4번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3번은 틀렸죠? 붉은 벽돌 할정률은 3%였죠. 기억해 두시면 됐고. 그러면 실제로 이제 계산 문제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12번. 다음 자 조건에서 벽면적이 150제곱미터 소요되는 콘크리트 시멘트 벽돌의 정밀량을 해놨죠? 자, 정밀량을 항상 체크해야 돼요. 자, 계산 문제 풀 때는 정밀량인지 소요량인지 항상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라고 해놨습니다. 44528에 그죠? 그리고 표준형 벽돌로 주어지고 벽 두께는 1B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벽면적이 주어졌으니까 벽면적을 계산할 필요 없죠. 12번 문제는. 그러면 벽면적 주어졌어요? 벽면적 150제곱미터 주어졌고, 자, 벽의 두께 기준량을 곱하면 되죠? 1B 두께라고 했어요. 그건 표준형 벽돌이고, 그러면 이제 1B 두께는 149메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것만 곱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여기, 소요량이 아닌 무엇이다? 정밀량이죠, 정밀량.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할증을 곱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그냥 이렇게 또 1.05 곱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22,350매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무엇이기 때문에, 정밀량을 구하라 했죠. 정밀량. 그래서 할증을,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13번 문제. 길이 10m, 높이 4m. 이제 벽면적을 산출해서 하면 되겠죠. 그러면 먼저 벽면적을 먼저 산출을 하는 거예요. 벽면적 공제 요소가 있는지 보시고 벽면적을 미리 산출합니다. 그럼 벽의 길이 곱하기 높이 하면 되죠. 그럼 10m 곱하기 4m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10m 곱하기 4m 하면 자 얼마다? 40제곱미터의 벽면적이 나와요. 그러면 공제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개구 면적이나 인방부 면적이 있는지 없는지 계산하시고 그런데 없죠. 그리고 이 문제는 자 소요량을 구하라 했어요. 이 13번 문제에서는 소요량을 계산하는 문제. 소요량. 소요량.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벽체 두께 1B고 시멘트 벽돌이라고 했죠. 소요량. 그러면 이러면 되죠. 그럼 이제 벽면적을 계산했으니까 소요량 구하면 되겠죠. 소요량은 이제 벽면적에다가 40제곱미터에다가 1B 두께 149m에다가 맞죠? 그럼 요것이 이제 정밀량이잖아요. 그럼 이제 정밀량에다가 할증을 계산해 주죠. 그러면 우리가 콘크리트 벽돌, 시멘트 벽돌 할증률은 5%잖아. 그러면 5%는 0.05에 해당되죠? 0.05니까. 자, 곱하기 1은 정밀량이죠? 곱하기 0.5, 0.5. 이렇게 하시면 되죠? 요걸 곱해버리면 바로 소요량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주의할 것은 여기에서는 소요량을 구하라 했습니다. 소요량. 소요량을 구했기 때문에 할증을 계산해 줘야 된다는 거, 할증. 이 측면만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번 문제. 자, 길이 12m, 높이 3m인 벽체를 1.5B, 내부는 1.0B 시멘트 벽돌로 쌓고, 외부는 0.5B 붉은 벽돌로 쌓을 때, 외부의 0.5B 붉은 벽돌에 뭐다? 소요량을 구하라 했죠.
그래서 이제 주의할 것은 이건 붉은 벽돌의 소요라고 하는 게 14번은 14번 문제는 붉은 벽돌의 소유량을 계산하는 문제가 됩니다. 14번은 붉은 벽돌의 소유량이야. 붉은 벽돌 이 소유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먼저 벽면적을 산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째 벽면적. 그럼 벽면적은 길이 곱하기 자, 12m 곱하기 3m 해주면 되죠? 그러면 36제곱미터의 벽면적이 나와요. 근데 공제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공제 요소가 없죠? 맞죠?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이때 붉은 벽돌 소유량 구하는데, 붉은 벽돌은 0.5B 두께잖아요? 0.5B 두께. 자, 그러면, 이제 소유량, 붉은 벽돌의 소유량 구하면 되죠? 소유량을 구하면 되는데, 그럼 이때, 벽면적 36제곱미터에다가, 자, 0.5B 두께는 75매였죠? 75장. 그래서 75매를 곱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이거죠. 우리가 주의할 점은 여기에서 이제 1은 요거죠. 정밀량이고, 곱하기 붉은 벽돌 소유량이니까 8중. 붉은 벽돌은 몇 퍼센트였다? 3%였죠. 3%는 0.03이잖아요. 그럼 1은 정밀량이 곱하기 1.03을 곱해 주시면 되겠죠. 나오는 수치. 이것이 소유량 개념이 되는 거예요. 계산기는 여러분이 일일이 한번 두드려 보셔야 됩니다. 제가 계산해 주면 여러분들이 안 두드리시면 안 됩니다. 계산기는 잘못 두드리면 답이 잘못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한 번씩 꼭 두드려 보도록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번 문제 보시면 하단 벽체를 조직적으로 시공하고자 한다. 길이 12m, 높이 1m에 두께 1.5B, 내부는 콘크리트 시멘트 벽돌이고 외부는 0.5B, 붉은 벽돌을 쌓았죠. 이때 콘크리트 벽돌과 붉은 벽돌의 소유량이죠. 이거는 둘다 소유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소유량. 그리고 소수점에는 무조건 올려준다고 했습니다. 22회 때 기출 문제인데, 다음에 자 15번 문제에서는 둘다 소유량을 구하라 했어요. 둘 다. 시멘트 벽돌하고 콘크리트 벽돌하고 붉은 벽돌 둘다 소유량을 구하는 게둘다 소유량. 그러면 자 먼저 벽면적을 먼저 산출하면 되죠. 벽면적 산출을 하시면 됩니다. 벽면적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벽면적은 벽의 길이가 몇 m? 12m고 하단이 높으면 안 되니까 1m죠. 곱하기 1m입니다. 그러면 12제곱미터죠. 자, 그리고 개구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개구부가 있는지 없죠? 개구 없습니다. 자, 그러면 둘다 이제 소유라고 그러죠? 그러면 콘크리트 벽돌, 시멘트 벽돌, 콘크리트 벽돌 소유라고 하고, 그리고 붉은 벽돌이죠? 붉은 벽돌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라고 하면 되죠? 그럼 벽면적은 둘다 똑같이 12제곱미터에다가 자 그러면 붉은 벽돌은 자 콘크리트 벽돌은 1B 두께죠. 요거는 1B 두께로 쌓은 거고 1.0B 두께 그리고 붉은 벽돌은 0.5B 두께로 쌓았죠. 그러면 자 12제곱미터에 곱하기 149매를 하면 이것은 정밀량이죠. 정밀량이니까 곱하기 뭐다? 소유량이니까 할증률 1.05를 곱하시면 되죠. 나온 양이. 그 소수점이면 무조건 올려주라 했어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소수점 이하를 뭐 반올림하라 또는 무조건 올려주라. 그럼 거기에 의거해서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만 되고요. 문제 주어진 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 붉은 벽돌은 12제곱미터에다가 곱하기 0.5B 두께니까 몇 장이다? 75매죠. 75매를 자 곱해서 1점 할증률 3%는 1.03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소유량 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형태가 나올 수 있느냐?
자, 뭐 16번 유형 형태나 아니면 개구부를 주어지는 게 개구부. 개구부. 개구부를 주어져서 개구 면적을 벽면적에 빼줘야 돼요. 그래서 아마 개구부를 주어지면 처음에는 정리량부터 먼저 낼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16번 유형 문제는 자, 어떤 건가 하면, 자, 길이 12m, 높이 3m인 벽체를 1.5비 두께 쌓았을 때, 그게 낫죠? 내부는 1비 시멘트 벽돌이고, 외부는 붉은 벽돌, 0.5비 쌓았죠? 이때, 내부 1비 시멘트 벽돌의 소유량이고, 그리고 외부 붉은 벽돌은 정밀량 구하는 거예요. 잘 기억합시다. 하나는 정밀량이고, 하나는 소유량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 보시면, 그러면 이제 16번 문제. 그러면 16번 문제는 뭐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되죠. 자, 16번 문제는 벽면적 먼저 구하시고요. 벽면적을 구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시멘트 벽돌은 소유량이고, 붉은 벽돌은 정밀량 계산한 문제죠. 직접 계산을 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자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6번은 일단 벽면적을 먼저 산출한다. 벽면적. 자, 벽면적은 12m 곱하기 얼마? 3m에서 36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리고 공제 요소 없죠. 개구부나 인방보 공제 요소 없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시멘트 벽돌은 소요량이야. 1비 두께에 자 우리가 시멘트 벽돌 소요량을 구하라 했어요. 그러면 소요량은 면적 36제곱미터에다가 곱하기 자 1비 두께니까 얼마다? 149m죠. 149매. 구매에다가 소요량이니까 할증해야죠. 1.05를 곱하시면 되겠죠. 이 나온 양이 소요량 개념이 되는 겁니다. 소요량. 그런데 자 붉은 벽돌은 정밀량을 구하는 거예요. 붉은 벽돌. 근데 이때 붉은 벽돌은 0.5비 두께였죠. 0.5비 두께.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정밀량이에요. 소요량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안 나왔죠. 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붉은 벽돌의 정밀량은 그러면 36제곱미터에다가 곱하기 0.5이니까 75m죠. 자, 이건 바로 곱하시면 되죠. 이거는 할증하면 안 돼요. 자, 정밀량이니까 여기는 정밀량이고 시멘트 벽돌은 소요량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문제가 개구부 면적이나 이거 주어지고 내는 거야. 명심하세요. 개구부 면적. 그러면 벽면적에서 개구부 면적을 제외해야 된다는 거. 그럼 올해는 개구부 면적이 주어져서 출제하거나 아니면 요런 타입에 하나는 소요량, 하나는 정밀량을 구하라. 이렇게 아마 언급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번 문제 보시면 옥상 슬래버 18m 가로 세로 10m인 8층 상겹 아스팔트 방수 시 방수 면적을 구하라 했죠. 사면 수직 파라펫의 방수 높이는 30cm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7번 문제는 평 슬래버 면적 구하고요. 평 슬래버 옥상 평 슬래버는 그냥 18m 곱하기 얼마? 10m 하면 되겠죠? 그러면 180제곱미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옥상의 파라펫 방수 면적, 파라펫이 난간벽이에요. 파라펫은 난간벽이에요. 파라펫 면적은, 자, 이거죠? 파라펫이 이제 사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방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사면에다가.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전체 길이에다 높이 하면 되죠. 높이는 30이니까 0.3m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18m, 이제 10m 있죠? 18m, 10m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네 개 길이죠? 그러면 18m 플러스 10m가 두
2개 있으면 되죠. 아니면 18m 플러스 18m 플러스 18m 플러스 10m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곱하기 2 해도 되는 거,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이 전체가 얼마 됩니까? 28m 했더니 56m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곱하기 이거 하면 되죠. 이 높이 0.3m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56m, 그럼 전체 난간벽 길이가 56m 되는 거죠. 56m에다가 곱하기 0.3m를 곱한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16.8 됩니까? 16.8 제곱미터 나오겠죠. 그럼 이제 두 개를 이제 플러스 하면 되죠. 플러스 하면 196.8 제곱미터가 나옵니다. 이것이 자, 이 방수 면적이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가 하면, 이때 아스팔트 프라이머 양을 산출하세요. 할 수 있어요. 프라이머 양은 면적당 0.4kg예요. 그러면 이 면적에다가 0.4만 곱해주시면 프라이머 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 18번에 길이 15m, 높이 3m에 내벽의 발음 두께가 20mm일 때 모르타르 미장할 때 재료 할증이 포함된 시멘트와 모래 양은 얼마인가? 단, 모르타르 1세제곱미터당 재료의 양은 아래 표에 참조한데 재료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놨죠. 시멘트가 510kg고, 자, 모래는 1.1입방미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1입방미터. 그러면 1의 양, 미장량을 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18번은, 그러면 거기 현재 길이가 15m고 미장량을 구하면 되죠. 그리고 높이가 3m고 그리고 두께, 모르타르 두께, 발음 두께가 20mm죠. 자, 20mm는 2cm죠. 100cm가 얼마 된다? 우리가 1m가 되니까 이걸 메타로 환산해야 되죠. 입방미터로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 0.02가 되겠죠. 0.02m. 자, 이것을 곱해서 여러분들이 양을 구하는 거죠. 1의 양을. 그러면 0.9 입방미터가 나오겠죠. 이게 이제 미장의 양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품셈표는 그냥 곱하면 돼. 그러면 시멘트 나오죠. 시멘트량. 시멘트량은 그냥 요 곱하면 되죠. 0.9에다가 곱하기 마다 510kg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품셈표 주어지면 곱하면 되는 거예요.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459kg 나오는 거고. 자, 그리고 모래양. 모래양 0.9에다가 곱하기 1.1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바로 곱하시면 됩니다. 그럼 0.99가 되는 거죠. 품셈표는 그냥 곱하는 겁니다. 주어지면, 표 주어지면. 자, 그리고 19번 문제 보시면, 자, 타일 한 장 크기가 200mm 곱하기 200mm이고 줄눈 너비가 6mm일 때 벽면적 200제곱미터에 소요되는 타일의 정밀량 해놨죠. 자, 19번 타일 정밀량의 계산은 타일 정밀량. 타일 정밀량은 우리가 타일 붙임 면적. 타일 붙임 면적에다 면적을 우리가 분자에 두는 거죠. 그리고 나서 타일 크기 플러스 줄눈 이것을 메다로 해야 돼. 곱하기 타일 크기 플러스 줄눈 이것이 이제 미터로 해서 나눠주면 이게 정밀량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현재 이렇게 되겠죠. 타일 붙임 면적 200이잖아요. 200제곱미터. 그러면 타일 크기가 200mm고 줄눈이 6mm니까 206mm죠. 그럼 206mm, 이게 타일 크기 플러스 줄눈 206mm니까 이것을 무엇으로 환산해야 된다? 미터로 환산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명시한 10mm가 1cm고 100cm가 1m네. 그러면 0.206이 되겠죠. 0.206 곱하기 얼마다? 0.206 하면 되겠죠. 메다. 200제곱미터니까 0.206 메다. 이렇게 해서
나눠주시면 되겠죠. 이것이 정리량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4712점 이렇게 나가겠죠. 그런데 소수점 몇째 자리,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 그러면 셋째 자리까지 구해가지고 이제 주의하실 건 이겁니다.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구하셔가지고 4 이하는 버리고 5 이상은 셋째 자리, 5 이상은 올려주는 게 바로 뭐가 됩니까? 반올림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혹시 앞으로 이제 소요량 나오면 여기에다가 할증만 해주면 돼요. 이 나온 수치에다 할증. 그러면 타일이 뭐 자기질 타일이다 이런 거는 우리가 할증률 3%였잖아요. 그러면 1.03만 곱해주면 소요량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번에 보시면, 자, 미세기 창을 양면 칠할 경우 칠할 면적을 계산하고 적당한 게 나죠. 그러면 미세기 창은 암묵 면적 1.1에서 1.7이었습니다. 뭐 요런 유형이 나오면 목재 양판문하고 플러시문, 그리고 미세기 창, 그리고 철제의 철문, 이네 가지만 정확히 정리해 놓으십시오. 이 중에서 언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1번 설계 도면상 장막 벽면 크기가 10m 곱하기 2m이고 블록의 장형 블록일 때 블록 소요량 했죠. 그럼 이제 블록 소요량은 우리가 이렇게 했던 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벽돌 소요량은 1제곱미터 벽돌 소요량 개념은 할증을 포함하지 우리가 할증률 포함해서 기본형 블록은 1제곱미터, 기본형 블록이 크다 했습니다. 기본형 블록은 13m라 했어요. 소요량이 1제곱미터일 때. 근데 장려형 블록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7m가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요량이에요. 1제곱미터 살때 소요량. 이미 할증률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적, 그러면 10m 곱하기 얼마가 된다? 2m죠? 2m, 20제곱미터잖아요. 2m, 20, 벽면 20입니다. 그러면 20제곱미터에다 장형 블록이니까 17m를 곱해주면 되겠죠. 17m를 곱하면 몇 년이 날아가니까 340m가 나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장형 블록이 아니라 기본형이 13m죠? 그러면 260m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2번에 타일 공사의 적상 기준은 옳지 않는 게 나죠. 1번에 타일 붙임 면적은 시공 안목 지수로 계산된 정리 면적을 그대로 실면적 계산하면 안 돼요. 정리 면적에다가 할증률 3%를 해서 실면적으로 합니다. 할증을 해줘야 돼요. 타일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1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2번, 3번, 4번에서 주의할 것은 개구 면적은 타일 안 붙이죠. 공제하는 요소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이거죠. 그래서 이제, 뭐, 변기라든지 여러분들이 보면, 뭐, 거울도 있을 거고, 욕실장이죠. 이런 것은 공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번에, 콘크리트 양이 1,200m 비밀할 때 시멘트 양으로 오는 거. 그건 단 배합비가 1대 2대 4의 배합콘 거죠. 그러면 1대 2대 4의 배합비가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그 해설에 보시면, 자, 철근 콘크리트 1대 2대 4의 배합할 때 시멘트가 1입방미터 콩을 비벼할 때약 시멘트 8포대 320kg 사용한다 이겁니다. 시멘트 한 포대는 40kg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모래는 0.45 입방미터, 그리고 자갈은 0.9 입방미터가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곱해 주시면 콘크리트 최적에다 곱하면 돼요. 그러면 콘크리트가 1000 입방미터 비빔하니까 1000 입방미터니까 세제곱미터에다 그럼 8포대죠? 포대만 곱하면 되는 거죠. 8포대. 그러니까 8000포대 나오는 거죠. 아주 쉬운 겁니다. 8000포대가 되는 겁니다. 자, 뭐 반대로 언급할 수 있죠. 시멘트가 얼마 있을 때 얼마나 콘크리트를 비빌 수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다룰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24번에
물시멘트비 50%의 콘크리트 1입방미터 제조하기 위해서 시멘트가 350kg이 사용됐을 때 필요한 물의 양. 자, 물시멘트비가 50%였죠? 그러면 물의 양을 구할 때는요, 간단히 그냥 그 물시멘트비를 곱해주면 돼요. 물시멘트비라는 것은, 물시멘트비는 시멘트의 중량에 대한, 시멘트 중량에 대한 물의 중량비잖아요. 물의 중량비를 이걸로 100%로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물의 중량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시멘트에다가 물시멘트비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멘트 양이 현재 얼마가 됩니까? 350kg죠. 그러면 350kg니까 곱하기 얼마다? 물시멘트비 50%니까 0.5죠? 0.5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럼 175kg의 물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적산 파트의 문제를 우리가 풀어보았습니다. 뭐 다음 시간에는 건축 설비 파트의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